드디어 은하수 시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은하수 촬영하는 기본이 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하수와 별궤적, 풍경 장노출을 주로 촬영하고 있으며 토키나 글로벌 엠베스트, 니시 필드스 코리아 엠베스트, 레어포트 코리아 엠베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4월 달과 5월 은하수 촬영 시기와 시간대를 살펴보면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새벽 2시에서 5시 30분까지 은하수 촬영이 가능합니다. 은하수 촬영 꿀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촬영한 은하수 사진들을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원주 거돈 사지의 은하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이곳은 두물머리 뒤쪽, 위쪽 그 소화묘원에서 촬영한 은하수 사진입니다. 이곳에서도 은하수 보입니다. 여긴 양평 구둔역인데 은하수를 파노라마로 촬영했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은하수가 잘 보이는 가까운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광해가 비교적 적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양평 구둔역 은하수인데 8월 말에 촬영했습니다. 기차를 배경으로 은하수가 수직으로 내려꽂히는 이 은하수를 촬영했습니다. 여긴 국민포인트 두물머리 은하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두물머리는 밤 11시 이후에 가로등이 꺼지기 때문에 은하수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습도가 낮은 날을 택해서 가면은 은하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원주 거돈사지 은하수입니다. 거돈사지는 비교적 빛공해가 적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원주이지만 멀지 않고 양평하고 붙어 있는 원주에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은하수의 어떤 국민 포인트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하수 촬영을 위한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은하수 촬영을 하기 위한 기본 준비물은 카메라, 광각렌즈, 삼각대, 릴리즈 등네 가지가 있습니다. 렌즈는 좀 밝은 렌즈가 좋습니다. 한 몇백만 광년 떨어진 별들이기 때문에 뭐 15초에서 30초 정도 노출해야 겨우 잡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리개가 F2.8이나 3.5 정도의 밝은 렌즈가 바람직합니다. 렌즈는 은하수를 좀 넓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광각 렌즈가 좋습니다. 뭐 대략 한 12mm에서 16mm 또는 뭐 20mm까지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광각 렌즈가 하여튼 바람직합니다. 기본 준비물 중에 하나가 별자리 앱입니다. 은하수가 동남쪽 하늘에 나타나지만 정확한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무료 앱인 구글 별자리 앱 또는 유료인 포토 필즈라는 앱이 필요합니다. 은하수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첫째, 구름이 없어야 됩니다. 구름이 있으면은 별을 가리기 때문에 별이 은하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달이 없어야 됩니다. 달이 워낙 밝기 때문에
달은 40만 킬로밖에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별은 뭐한 몇백 년 광년인데, 달이 빛이 너무 밝으면은 달빛에 가려서 은하수가 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달이 없는 날, 금음이나 달이 완전히 없을 때, 그래서 은하수 촬영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라는 것은 바로 금음이나 달이 없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와 황산 농도가 낮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안개처럼 하늘을 가리기 때문에 별이 또렷하게 안 나타납니다. 이 농도가 낮은 날, 숫자로 이게 화면에 나와 있지만 50 마이크로 그램입니까? 그50 이하가 참 좋습니다. 100 이상이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100 이상이면은 촬영 불가합니다. 네 번째로, 이 습도가 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습도가 높으면은, 뭐, 미세먼지나 황사 마찬가지로 하늘을 가리기 때문에 별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습도가 50% 이하일 때를 골라야 됩니다. 가시거리는 위의 사항을 고려해서 가시거리가 20km 이상이면 아주 좋습니다.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요. 최소 15k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시거리는 기상청 앱이나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각 지역별 가시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은하수 촬영하는 그 포인트에 빛 공해가 있으면은 별이 은하수가 잘안 잡힙니다. 특히 그 주변에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또는 뭐 도시나 주택가가 있다면은 그 생활 불빛 때문에 은하수가 매스킹 덮여져서 또렷하게 안 보입니다.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불빛이 없는 저그 강원도나 또는 휴전선 근방인 포천, 연천, 철원 또는 저 충북의 깊은 산속이나 강원도 쪽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특히 촬영하는 내 주변에, 카메라 주변에 그 가로등이 있으면 이것도 최악입니다. 은하수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남쪽 하늘인데, 동남쪽의 별자리 앱을 대고, 궁수자리와 전갈자리를 찾으면은 거기가 은하수가 가장 밝은 부위가 됩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은하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은하수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질은 일단 로우 파일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로우 파일은 JPG 파일에 비해서 색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후 보정할 때 유리합니다. 특히 은하수는 후 보정을 잘해야 은하수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우 파일을 강추합니다. 조리개는 일단 최대 개방해야 합니다. 별이 약 몇백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희미합니다. 따라서 최대 개방해서 예를 들어서 뭐 F2.8 렌즈면 2.8 또는 3.5, 3.5에 놓고 촬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출 ISO는 뭐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단은 천을 놓고 테스트 샷 하면서 밝으면 더 낮추고 어두우면 더 올리면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그 로파일로 촬영하는 기준으로 볼때 오토로 넣으면 됩니다. 오토로 넣고 후 보정할 때뭐 보라색이 좀 많으면 파란색 쪽으로 그 켈빈 값을 낮추면 되니까 오토로 촬영하면 됩니다. 아, 가장 중요한 셔터 스피드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렌즈별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자전 및 공전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장노출을 하면은 별이 흐르게 찍힙니다. 따라서 은하수가 흐릿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렌즈별로 최적의 그 노출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이 화면을 보시면은 12mm 렌즈는 25초, 14mm는 20초, 16mm도 20초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내 렌즈가 28mm면 10초, 50mm 렌즈라면 5초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그 이상 장노출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이 흐르게 찍혀서 은하수가 좀 흐릿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 렌즈가 의안 렌즈나 8mm나 뭐 10mm 정도 렌즈라면은 30초에서 한 35초 정도 노출하면은 은하수가 잘 포착됩니다. 이상으로 은하수 촬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 유튜브에 보면은 은하수 촬영하는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든지 이 영상 말미에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은하수 시즌입니다. 이 꿀팁을 참고로 하여 멋진 은하수 사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